유럽이 집중 견제할 정도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K-방산이 최근 방공무기 분야에서 또 대규모 수출을 성사시켰습니다. 이라크에 천궁2 미사일 26억 달러 분량을 공급하기로 한 건데 이에 맞춰 방산업계도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갈태훈 기자입니다. 발사각을 유지한 채 솟구치는 로켓. 날아오는 탄도탄을 측면에서 타격합니다. 후티 반군 화력을 제압하는 아랍에미리트 방공포대의 미국산 요격 체계입니다. 앞으로는 한국산 천궁2가 날아가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. 아랍에미리트,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이라크와도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. 모두 조 단위가 넘는 초대형 수출입니다. 이를 기점으로 방산업계가 대규모 유도무기 인프라 확장에 나섭니다. 천궁2 생산업체는 오는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. 다층 방어망과 무인화 솔루션 등 최첨단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한 인프라에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. 실제로 K 유도무기 전망은 밝습니다. 해안 방어용인 비공의 경우 미 해군에서 적극적인 도입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. 지난 7월에는 미 국방부가 주관하는 시험평가에서 전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. 올해 K9 자주포 구매를 확정한 루마니아는 천궁2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. 정부와 군 당국도 측면 지원 중입니다. 박한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방문해 군사교류와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군사외교활동을 자주포와 전차, 경공격기에 이은 K-방산 대표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.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.